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눈빛이 왜 그따위야.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와이프 2편을 방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와, 재밌겠다. 이번 2탄을 하게 됐어요. 기대되는걸. 오늘의 주제는,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자분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어필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우리 둘을 이제 꾸미고 저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성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법. 사실 남자는 쉬워. 남자는 이렇게 잘 찍어도 잘 안 와. 근데 그때 제가 여자라서 연락이 많이 온 게 아니라 이뻐서 연락이 많이 온 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염색체가 그랬대. 아니야. 염색체 목표야? 염색체 목표야. 스와이프를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도 알잖아. 아마 유튜브로 편집될 때는 스와이프 방법에 대해서 전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다 해줘라. 그렇지, 여기. 시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오케이. 아, 여기야. 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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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오케이. 자, 여기다 해주세요. 자, 이대로 스톱. 내 성별은 남성이죠. 상대 설정은 여성. 여성. 자. 자, 이제 다 사진을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이제 프로필이 나와요. 이제 이 쩡바랑이 님에 대한 이제 질문은 이제 똑같이 이분의 질문. 아, 어렵다 정말. 알아서 멈춰서 하겠지. 오케이. 스와이프에 대한 방법 여러분 모두 알았죠? 그걸 좀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쪽지가 안 올 수 있는가? 처음부터 그 모든 걸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시간 관계상 2단계로 갈지 3단계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3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별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엽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실물에 가까운 사진들을 올렸을 때 그때 차단이 가능한가?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2단계로 갈지 3단계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쪽지가 없는다 그러면은 분장을 갑니다. 어떤 분장이냐? 요즘 장안의 화제 인물이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우와! 오! 이게 어떻게 바로 하네? 우와. 그래요! 타노스! 타노스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도 과연 그래도 쪽지가 온다면은 그 이상 성욕자잖아 어떻게 보면.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코스프레를 위해서 타노스 장갑을 지금부터 제작을 할 거예요. 우선 스페이스 스톤, 마인드 스톤, 리얼리티 스톤, 파워 스톤, 타임 스톤, 소울 스톤까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우리 또 알려줄 거야. 자, 여기 정 하고 나올 거야. 스페이스 스톤 정, 마인드 스톤 정, 리얼리티 스톤 정, 파워 스톤 정, 타임 스톤 정. 아, 다시 들어가는 연출 해주세요. 타임 스톤 정, 소울 스톤까지 정. 이 새끼 불안색이었어. 맞아. 죄송합니다. 소울스톤이 튀어나왔어요. 새끼 세 번째 불안 소울스톤. 죄송해요. 인피니티 스톤들을 다 모았습니다. 스톤 소개할 때 옆에 계신 분들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오! 와! 지금부터 인피니티 스톤들을 소개한 둔두둔둔 둥근 다 깔릴 거야 걱정하지 마. 둥근 쪽같이 보자. 네가 그럼 둥근 쪽같이 배 그러면은 그게 부금을 깔릴 거야. 시작. 둥근 쪽같이. 아니다 화음 섞자. 화음을 둥근 쪽같이 올려. 너 먼저 해봐. 둥근 쪽같이. 둥근 쪽같이. 둥근 쪽같이. 둥근 쪽같이. 둥근 쪽같이. 아씨 존나 많네.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오케이 됐어. 알아서 이제 깔 거야. 이거는 쓸 거야. 콩순이가. 콩순이가 알아서 할 거야. 콩순이가 알아서 할 거야. 지금부터 인피니티 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구나. 다시. 내가 무슨 스톤 하면은 네가 해석해. 아, 알았어. 오케이. 둔둔둔둔둔둔둔둔둔. 인피니티 스톤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스페이스 스톤. 마인드 스톤. 마음 돌이라고 해. 마인드 스톤. 마음 중요. 아니야. 마 리얼리티 스톤! 이거 진짜임! 와 대박!
파워스톤! 세상 이렇게 센 게? 짱돌이다! 이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타임스톤 와 대박! 마지막 소울스톤! 유령돌! 내 왼쪽에 있는 남자 세 번째 불알에서 나왔다. 내 세 번째 영혼이다. 불알이 너무 자. 작은 거 아니야? 여기는 인피니트 건틀렛입니다. 일단 저거 보고 만들고 있어 너는. 자, 너 뭘로 할래? 이름은? 덕동이 일지.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타노스 할 거잖아. 타노스는 일단은 생물학적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타노순. 덕동 타노순. 덕동 타노순. 덕동 타노순. 사진 고르는 데까지 왔어요. 다섯 장의 사진을 고르면 되는데요. 이 다섯 장의 사진은 여러분하고 선별을 할 거예요. 후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자, 2번 어떤 걸로 할래?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이거? 이게 아니야 세 번째 세 번째 얘가 이거를 하자고 하는데 내가 보자마자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따뚱 진짜?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없어. 자 2번 2번이 압도적이에요. 2번이 아까 토마스라고 이거? 생기가 없어. 이거 고등학생 때예요. 백종원 이은별인데 맛있쥬? 자 이렇게 자 만들어졌어요. 님이 좋아요? 씨발아 왜? 좋아요가 왜 두 개가 나왔지? 벌써 두 개가 와 멋이 아니다. 왜? 그 와중에 또 왠님은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것은 쪽지가 오냐 마냐기 때문에 이렇게 대시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저기 오는 거였단 말이야. 쪽지는 먼저 오진 않아. 26세 178 32km는 뭐지? 그 거리 아 여기서 킬로미터에 돼 있어가지고 키가 정말 이상의 키를 엄청 크게 설정하셨나. 자신이 좋은데? 싫어요 키 며칠이에요? 181 27세 어때서 씨바 한창이야. 야 너 평생 21살 아니잖아. 어이없게 울지 마. 내가 27살 되면 23이에요 이 사람. 그냥 싫다고만 하니 같은 장면이 반가요. 싫어요 어 싫어 이런 거 하라고. 어 싫어요. 오 싫은 거 있죠. 싫어요. 싫어요. 언니 진짜 나 광고 지면 또 혼나게 생겼어 씨발. 아니 우리 광고를 좋게 보고 2탄을 부탁하신 거야. X되게 생겼어 지금. 다 패스라고 하면 됩니다. 오 엄청 잘생긴 분이 있어. 잘생긴 분들 진짜 많아. 뭐야 나는 확실히 오! 그분들 나 좋아요 한 거야. 아니 와. 뭐라고? 와 예쁘시네요? 이 소리 틀리면 의심해봐야 된다. 왜? 시작하자마자 예쁘시네요 이랬어. 오펜모 물어보자. 아니 그 성희롱이 될 수 있어. 아니 뭐지? 안녕하세요 꼭 기억이요. 아닌 것 같아 뜨죠. 야 이거 진짜 같은데? 저 어때요? 라고 하죠. 잠깐 내려와봐요. 잠깐! 와씨 제 사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괜찮나요? 선물을 보내보자. 떼미리 시원해요. 이렇게 몰입하시기 전에 광고인 걸 알려드리고 사진에 어떤 점에 반했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입이요? 그 이상 성욕자잖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해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번 성공했으니까 다른 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진을 바꿔야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강호라 할래? 아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한 명만 하자. 한 명만 하자. 가위바위보를 정할게요. 묵찌빠. 묵찌빠 괜찮다. 묵찌빠로 가겠습니다. 아이! 가위바위보! 빠이빠이무! 무게... 빠! 찌찌찌! 찌찌구! 아! 빠이빠이무! 빨리 빨리 빠!
조그맣기? 우와! 와! 아, 뭐야. 이렇게 그럼 이거 광. 자, 지금부터 하트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렸구나. 어? 예쁜 걸 어떡해. 뭐야? 푸사 귀여우시네요 라고 할 것 같아. 진짜 오졌다니. 쟤 어디가 마음에 드신 거죠? 라고 물어봐. 노란 이빨. 아, 이게 대화를 진행하고 싶어도 저희가 이제 광고인점을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근데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상태로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물어볼라 했어. 알레기는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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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되게 예뻐. 잠깐만. 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번에 분장 안 하고 했을 때보다 더 와요? 수술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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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성과 아니야? 또 똑같아. 대박이다! 여러분! 스와이프 좋네요! 스와이프 연애할 수 있네요! 고마워요, 바지. 어어! 형 신혼 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 남쪽 생각하고 있어. 아 뭐래 미쳤나봐. 작가님은 광고의 재미를 위해 저러는 게 아니라 진짜 과몰입해서 들떴어요. 나 방송부터 빨리 종료해야겠다.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뭐라고 보내야 돼? 나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아 진짜 발 동동 굴렀어. 재수 없어. 전 사실 안돼. 나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 되시면 바다 좀 보세요. 미쳤나봐. 안녕히 가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별하러 가는 길 참 밝기도 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둘 다 매칭에 성공했습니다. 그거 되게 저주네. 고맙다. 아 맞네. 아무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쪽지를 안 오게 해도 매칭이 될 매칭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칭이 됩니다. 이거는 광고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매칭이 된 어플은 처음이에요. 뭐 저도 광고 때문에 깐 적도 있고 친구들 내기해서 깐 적도 있고 그럼 개인적인 호기심을 깐 적도 있는데 매칭이 된 건 유일했어요. 스마이프 정말 좋은 어플인데요. 짱입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하세요. 너무 재밌었는데. 은별님, 작가님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그럴까? 밖에 나가서 셀카 찍는 미션 해보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둘 다 매칭에 성공했습니다. 그거 되게 저주네. 고맙다. 아 맞네. 이제 가위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아 개소리하지 마요. 그거 제대로 해서 가요 그거는. 가위바위보. 와나나카 뚜껑 열고 하트 갔다 오자. 내가 머리 위에 있다고 해서 다시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보내긴 될 줄 알겠지. 하지만 나 한 번도 안 생각해가지고 주먹을 다. 왔짱 남자들 깨면 남자. 아니 뗄 거야. 아 진짜 뗄 거야. 난 이제 남자 아니다. 내가. 개 무서워. 매일 밤 10시 뒤에 얼굴색 보라색 미친 사람이 와. 안녕하세요. 저 사람 이제 안 나가. 지금 오른쪽 같은 사람 있고 오른쪽 같은 사람 있어. 언니 드세요. 감사합니다.
숙이고 있었죠. 그 사람들 이제 다 고르고 계속 옆에서 물이 어디 있나 하면서 찾더라고요. 물 찾고 있었구나. 네. 가길래 뒤를 돌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됐다 이러면서 그쪽을 탁 봤거든요. 그 남자분이 꼬름했나 봐요. 뒤로 탁 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랑 눈이 탁 마주쳤거든요. 이렇게 뒤돌아가면서 이렇게 날 봤단 말이에요. 뒤돌아가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랬다니까요. 나는 이번 유튜브가 썸네일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서 좋아. 이거는 썸네일 그리는 것보다는 사진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매칭이 된다. 비싱 파슝.